안녕하세요. 템프턴입니다. 같이 오늘 시장이 그 종장이 됐죠. 금년 2018년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어쨌든 그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마지막 날을 보내주셔서 어쨌든 기분이 상당히 좋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내년 1월 2일장을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알다시피 시장이 반등을 해줬고요. 특히 코스닥도 역시 반등을 하고 끝났는데요. 기관 투자 집계를 잠깐 보면요. 오늘은 기관은 양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코스피를 개인과 그다음에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강력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시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2018년 10월 12일 날 여기서 개파락한 이후에 대량으로 반대 매매로 개인들이 신용 털리고 돈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또다시 계속 떨어지다가 이날 반대 매매로 1000억 이상 엄청난 돈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번에 역시 연속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오지 않았을까? 대량 매도가 개인들이 이틀 동안 대량 매도를 터뜨렸죠.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럴 때 역시 그 다음에 막바 마지막이 아니겠나 이렇게 했는데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면 대형주는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2541.71포인트 갔다가 무려 1,936에서 638포인트 빠졌나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대형주가 이걸 보면 안 되죠. 코스피가 2,607포인트에서 무려 638포인트가 빠져서 우리는 이제 제가 마지막 종착역에 온거 아니냐. 이큰이 7년 동안의 매물벽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뭐 예상이 맞는 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주도주 가는 것을 살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종목을 또 볼까요? 지금 대형주장은 이미 여기서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장은 이미 갔다 그랬습니다. 잠깐 볼까요? 002 한번 볼까요? 002가 지금 2540포인트에서 지금 아직도 추세를 전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형주는 또 다릅니다. 003을 보면 처음으로 60일선을 올라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자, 추세 전환으로 가는 건지는 좀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내년 장을 좀 더, 희망을 갖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악재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화웨이하고 또 하나 통신주 두개 종목을 어떻게 한다? 1월 달에 규제로 가겠다. 그러면서 애플이 일단 애플이 두 가지 장벽을 만들었죠. 하나는 어디냐면 본국에서 이미 애플사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부품 공장들을 인도로 옮긴다는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봤는데, 또한 지금 중국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중국은 세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이크론사가 대만 주로 부품 기업들이 중국에다 D램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유출해서 장비를 전부 다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죠. 트럼프가. 그래서 마이크론사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세 개의 회사를 갖다가 전부 끼어 팔기에 D램 반도체 끼어 팔기로 해서 대규모 조단위의 과징금을 물리겠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다가 압력을 넣는 것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인력을 빼간 거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하라.
그러면 과징금 부과를 면케해 주겠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서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벌였냐면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임원들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일을 못하게 막아놨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특허 문제도 지금 화웨이가 삼성전자에다가 스마트폰에 특허 소송을 벌려놨죠. 맞대응하면서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뭐 20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얘네들이 반도체를 삼성을 꺾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얘네들을 과징금을 주게 할 테니까. 그래서 삼성도 지금 이제 반 정도를 해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죠? 베트남 쪽으로 옮겨가고 나머지 반만 남겼는데요. 지난번에 일부 업체, 저 뭐죠? 생산 라인을 옮긴다고 그래서. 그래서 애플도 이미 갔고 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너무 중국에 대해서 기술을 압력을 가는 것이 어디로 갔냐? 그래서 인도 공장을 세웠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지금 인건비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정책하는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잘못돼서 자동차 협회하고 그 조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건비가 5개 자동차에서 7천억 부담스럽다는 엄청난 일이에서 성명 발표라고 아우성이 났지요. 또 하나 한 가지 더 뉴스를 얘기하면 이제 그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력 발전소라든지 발전소가 설치가 되면 문제는 지금 원자력 발전을 정지 상태에서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력 발전소를 이제 하게 되면 문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에서도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예, 바로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해워서 이 전기를 갖다가 충전했던 것을 안전에 팔수 있게끔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은 이 뭐죠? 전기세 폭탄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그죠? 이런 어려움이 지금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의 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특별한 최악의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졌죠. 그럼 주도주는 누구라고 그랬죠? 당연히 주도주는, 예. 정부 정책이 5년 동안, 얼마지요? 5년 동안, 예, 5,100억씩, 예? 5년 동안 투자, 2조 6천억인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20년까지 충전소를 220기를 설치한다. 또 역시 2030년에 현대자동차는 넥소 수소차를 연간 50만 대 생산량을 만들겠다. 그죠? 그래서 정부가 또 추가 지원하는 것이 1480억인가요? 80억을 수소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으로다가 책정을 하는 이런 상황을 벌어졌는데 문제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살아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차가 주도주로 간다고 제가 이미 알려드려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오늘 어제는 쉬었죠. 그러면 끝난 것 같지만 이제부터 문제가 이제부터다. 아직 멀었다. 그런 것이 일진다에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역시 11%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EM코리아가 충전소가 얼마요? 예, 이미 예, 자그마치 12%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얘만 나갔냐? 최근에 예, 온도조절 장치 만드는 세종공업도 오늘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자, 물론 이제 풍국주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서 지금 더 세게 나가는 종목이 이렇게 수소차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풍국주종도 굉장히 수소가스를 만드는 풍국주종도 역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그죠? 자, 그러면 두려워서 수익을 못 낸다면, 뭐, 무료방송에서 제가 3주 연속으로 얘기했던 종목은 역시 우리 산업이죠. 자, 이렇게 들고 가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직 이 매물대에서 넘지를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예, 좋은 일은 계속 벌어진다. 또 제가 이제 그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죠? 또 하나 했던 얘기가, 오늘 강하게 올라간 것이, 예, 이제 대장이 누구라고 그랬죠? 5G가 나가야 된다. 따라서 LG U+가 상당히 강하게 가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얘는 사야 된다. 오늘 또 올라갔죠? 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기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돌파하고 나면 역사적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멀리 갈수 있죠. 고소공포증을 버리고 어떡하라? 강력하게 부유하라.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끝나는 게 아니죠. 얘가 따라가는 종목이 또 있죠. 대한광통신은 제가 추천을 안 했고요. RFHIC가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죠? 또 오늘 역시, 예, 부품주가 서진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종, 그다음에 신고가를 행진하는 것은 오이 솔루션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큰 수익을 낼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X1에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예,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간다는 것을 이미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내년 보험료를 올리면서 해야 될 종목이 또 뭐냐면 메르츠 화재라고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강하게 이걸 돌파하고 나면 멋있는 일이 또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팁으로 주면 지금 바이오주 1월 달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 그동안에 바이오주 셀트리온 3인방이 주도주로 끌고 갔었는데요. 이제는 걔네들은 많이, 이미 셀트리온은 제가 고점을 찍었다고 전부 매도하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미 고점을 찍어서 얘가 올라가는 것도 한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팔라. 전부 팔았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가는 종목은 또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바이오주로 나가는 것이 한올 바이오파마. 이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 내고 또 나가잖아요. 그죠? 실적이 좋은 종목이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2019년 제약바이오가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열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한 기업들이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코넥스 상장사들이 참여하죠.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롱, 티시즌, LG화학. LG화학에는 이미 그 LG생명과학이 LG화학의 저기 합병이 됐기 때문에요. 또 ABL 바이오, 한미약품, 강스템 바이오, 그 다음에 부광약품, 그죠? 이런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부광약품도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오스코텍, 그 다음에 폴루스, 필룩스, 알테오젠, 지트리엣, 그 다음에 크리스탈, 툴젠, 뭐 이런 것들이 다 엔지캠 생명과학. 참 이건 멋있게 나가죠. 엑세스바이오는 뭐 저것 때문에 그렇죠? 특히 그 말라리아인가요? 엑세스바이오. 여러분은 어찌 바닥이죠, 얘는요. 그죠? 어쨌든 좋은 종목이 이렇게 갈수 있어서 여러분이 행사를 통해서 만약에 한국 기업의 기술 수출이 된다든지, 그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계약권을 치른다면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종목에 대해서 특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반드시 알고 가면 여러분의 수익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내년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 갖고 왔는지, 여러분이 또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사고 주도주를 못 가져가면 큰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두렵나요? 절대 두려워할 일이 없죠. 자, 그러면 당연히 2017년에 제가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에코프로가 얼마나 갔죠? 예, 전기차가 제가 2017년 2월 달에 계속해서 매수를 강조하면서 에코프로, 그 다음에 삼화콘덴사는 1650%, 에코프로는 지금 얼마나 갔어요? 예, 대충 최소한 이렇게 나가는 게요. 예, 얼마나 갔죠? 예, 300% 이상 나갑니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는 얼마까지 갔나요?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630%를 냈습니다. 여기까지요. 근데 지금도 안 파는 사람이 있어요. 630% 잘라먹고 판 사람도 있고요. 이게 2월 달부터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고로 끝난 게 아니지. 그러면 이제 수소차는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이 추측해 보시죠. 그럼 두렵나요? 공부를 하시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죠. 자, 영미 하나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필라 코리아도 어떤 일을 벌렸나요? 자, 2018년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를 때 컬링을 보면서 힐라를 분석하고 우리 위원들을 사줘서 지금 200%가 넘는 수익으로 오늘도 강하게 또 올라갔죠.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템플턴이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한번 잘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도 내년에는 멋진 수익으로다. 예, 행복한 투자자가 되셔서 모두가 부자 되는 투자가 되시고요. 또 컨텐츠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겠고요. 자, 올해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멋진 수익으로 행복한 투자 되셔서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